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아니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고생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예, 오늘 제가 좀 늦어가지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빙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좀 졸은 것 같아요. 좀 졸었어요? 아니요. 고생이 돼서 그래요? 아니요. 힘들어서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자원을 키워놓고 있는 광화문 광장, 우리가 거길 뭐라고 그러냐? 태극기 광장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유튜브 하면서 제가 이승만 광장이라고 그랬더니 막 야단치더라고요. 그 뭔 목사가 얘기하는데 뭐 어쩌냐 그래서 언제 목사가 얘기한다고 그 목사 얘기 겁니까? 우리 거죠. 하여간 어찌되었든 엄청난 우리의 동지들이 또 거기서 우리와 함께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가서 가르쳐야죠? 우리가 가서 또 형노릇 해야죠? 우리가 잘 이끌어야죠? 제가 방송하면서 공수처, 연동형 비례 선거법 이거 통과될 것 같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막 난리를 쳐요. 제가 찬성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한국당 가지고는 막을 방법이 없을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전쟁, 이 전쟁은 우리가 기필코 이겨야 되는 전쟁이고 이 혁명군 전쟁, 이념 전쟁은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수많은 전투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당에다 맡겨놓은 연동형 그리고 공수처 이거는 우리가 막지 않으면 한국당으로는 못 막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태극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원들이 애국 저 여의도를 메울 뿐만 아니라 우리 태극기 광장을 메울 뿐만 아니라 청와대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차고 넘치는 병력이 모이면 우리가 그때 이긴다. 한국당 놔둬서는 지금 이길 방법이 없다 그 말인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정복된 인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마지막 힘을 내주십시오. 강국히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역사의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역사의 시계는 보수 우파의 고향 큰 형님들 종지 종갓집 우리가 맏형 우리 공화당 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에게 오직 유일한 조망한 너희다, 오직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사람들은 너희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힘을 합해서 너희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가 돕겠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이고 세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새로운 불꽃을 일으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 힘드십니다. 예, 여러분 잘 알죠? 며칠 전에도 병원에 또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우리 조원진 대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그거는 우리한테 맡겨주세요. 여러분들은 이 천일공로할 문재인 정권 때려 부시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고
박근혜 대통령도 당당하게 선정대를 걸어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태극기의 힘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할까봐,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할까봐, 고통스러워할까봐, 마음에 부담이 될까봐 저희가 여러분에게 위로 말씀드리고자 이러저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 연동형 비례나 뭔가 선거법,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태극기를 들고 청와대를, 여의도를 때려 부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대통령이 당당하게 걸어나오실 수 있으며, 그렇게 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로잡힐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틀림없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우리 만청이 당당하게 우리 청와대를 향해서 진격합니다. 많은 분들이 항상 말씀드립니다만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과연 저 양반들이, 저 태극기를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과연 종갓집 제일 큰 형님으로 당당하게 청와대를 향해 돌진하고 있는가?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많은 언론들이 여러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시간 지금 어느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방송국인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찍고 있고 여러분을 보내드리고 있고, 많은 전세계 사람들이 밤낮으로 여러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오늘도 당당하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대한민국과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그리고 세계 막바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사랑하는 위대한 세계인들에게 우리의 당당하고 멋있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신 있으시죠?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위대한 혁명군 우리 공화당과 함께 태극기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과 함께 승리의 그날을 위해서, 승리의 그 순간을 위해서 다 같이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승리하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